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리어 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주입니다. 배리어 프리 코리아는 복지TV 13개 전국 지사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복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봄꽃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았습니다. 이 계절에 미래의 일꾼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늘 애쓰는 슈퍼 히어로, 이 시대의 원더우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선물하는 초록빛 산타크로스, 박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이제 봄꽃도 지기 시작하고 실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 실록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실록 같아요. 감사합니다. 늘 푸른 소나무 같으시고, 복지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계절 또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넉 달이 지났어요. 네. 아우, 참 빠르죠? 네, 맞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크 쓰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실내외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깔깔깔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같은 바람입니다. 네. 정말 그 대전 세종에서 아동복지하면 우리 박미 본부장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도였죠? 네.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 지역본부장에 취임하셔서 네. 많은 활동을 하셨고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에 세종 네. 지역본부장으로 이곳에 네. 오게 되셨는데요. 세종의 아이들 잘 네.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늦었지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세종이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로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동 인구가 많고 가장 젊은 도시에서 초록우산이 또 가장 늦게 사업장을 만든 곳이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설레임도 있고 또 이런 설레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 이후에 미국의 기독교 아동복리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올해로 74년째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대부분이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 학습이나 주거 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또 힘을 쓰고 있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놀거리라던가 참여권을 증진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보편적 네. 복지에 더 힘을 또 쓰고 네. 계신데, 세종이 행정수도로 그 국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또 인구 비중도 젊은이들이 많은 네,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세종에서 직접 활동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세종은 인구 38만에 뭐 평균 연령이 37세? 또 아동 인구가 전체 세종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다른 지역보다 아동 인구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도 또 시민들도 아이들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열도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아동 친화도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아동복지 시스템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동지역과 또 읍면지역의 경제적 격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갭을 좀 줄이는 활동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사회복지 인프라가 아무래도 도시가 10년 사이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적 인프라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인구가 24%라는 네. 건 타 도시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해야 할 일인데 네. 그만큼 초록
우선 어린이 재단에서는 할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해 오셨을 텐데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아이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나눔에 참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나눔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거, 또 아이들을 위한 활동, 어떤 활동적인 부분들을 기획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많은 네. 활동을 하셨는데도 더 하지 못한 게 아쉽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아동복지 뭐 예전부터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뽑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동복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분절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가 3-400가지의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를 필요하는 분들이 각각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력이 좋은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아동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분, 또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은 그런 정보에 약하다 보니까 그런 국가에서 주는 제도의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어느 한 곳에서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가면은 한꺼번에 같은 양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민간과 공공의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아동복 보호 전달 체계에 있어서 작년부터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신고가 접수되면 과거에는 민간기관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공공서비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공무원이 가서 직접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고 민원도 많고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네. 공무원직에서는 기피를 하는 부서가 됐어요. 아,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분야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각 그 공공기관의 아동보호팀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빨리 향상시키고 정착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돼요. 네. 예. 이 아동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이 잦은 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보고 계신 시장님께서도 네. 많은 배려를 좀 네.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그 어린이 재단 나눔 활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월 10,000원 이상의 정기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출산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제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가지고 아동복지 시설에서 서비스를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해가지고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 월 10,000원 이상의 정기원을 해주시는 그 후원금들이 모여져서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0원입니다. 네. 네.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네. 월 10,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서 그 후원금이 모여서 이렇게 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네. 많은 분들이 더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동복지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할 부분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저는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 네. 사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 이웃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데 형편이 어려운 부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내 자녀의 친구들을 좀 자세히 관심 있게 보면은 그 아이가 부모나 어떤 다른 분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빨리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각 전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입니다, 여러분. 네. 아, 오늘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예.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예전에는요, 집집에 담이 높아서. 네. 남의 가정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야. 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예. 같이 관심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일정표를 살짝 봤어요. 네. 우리 제작진 도움을 받아서. 네, 정말 네. 바쁘세요. 그럼에도 우리 다양한 시민들과 끊임없이 네, 대화하시는 네. 모습 참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소통을 중요시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네, 그럼요. 네.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야만 빨리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관들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크하고 만나면서 우리 초록우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려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발견을 했을 때 저희 쪽에 빨리 제보를 하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위기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많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나야만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도 찾아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 일하시면서 뭐 뿌듯하실 거예요. 네. 보람도 느끼시겠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아유 내가 왜 여기 발을 디뎠나 후회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의 선배님께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대를 해가지고 그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갔는데 청소년 복지관이었어요. 근데 그, 뭐 가출 청소년도 있고요. 또 시골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하철 내 과거에는 신문을 판매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 청소년들을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하고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상담 또 자립을 준비시켜주고 또 그중에는 또 비행 청소년도 있어가지고 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도 있고 그러면은 교도소 가가지고 또 상담을 해가지고 아이를 또 교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구나.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 그 선배님. 네. 그 선배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 선배님은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네. 네, 좀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정책 이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선배님의 이끄심을 네. 받아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본부장님께 에서도 살아오시면서 왜 사람이 왜 신장만 네, 그렇죠. 걸을 수는 없잖아요. 구분길도 걷게 되잖아요. 네. 참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가 그렇죠. 가장 힘드셨어요? 일적으로 힘든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항상 즐거웠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주부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이고 이제 또 남편이 엄마. 또 있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새 자녀를 키우면서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혼자서 어린 아이들 셋을 아침에 깨우고 밥 먹여서 하나는 유치원 보내고 하나는 또 학교 보내고 이럴 때 한겨울에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양육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기 때문에 네. 또 와닿는 분이 네. 들으시면서도 맞아 기억이 떠오르기도 네.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세종본부를 이끌어 가실 건지 포부가 있으실 네. 거예요. 우리 세종이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잘 사는 분들이 있는 곳, 재산이 많고 또 고학력의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세종에 와서 보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또 참 많이 있고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청소년 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또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제때 치유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아이들이 가진 상처를 제때 치료를 해가지고 어른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그런 역할을 또 할 거고요. 또
그냥 준비 없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사회의 밑바닥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빈곤이 악순환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도 어떤 본인의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막상 요리 학원에서 가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면 또 포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또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한테도 A라는 꿈을 또 하게끔 했다가 또 안 되면은 또 B라는 꿈에도 도전할 수 있고 또 C라는 꿈에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우, 말씀 듣는 내내 엄마 미소가 뭔지 알겠어요. 정말 어린이들이 그 아이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꿈을 포기하고 네.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네.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렇죠. 또 네, 다른 거 하면 되지. 네, 이걸 맞습니다. 찾아줄 수 있는 어른이 네. 필요한 거다. 네. 아유,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늘 푸른 소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아이들도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그게 또 옹이가 돼서 네. 또 굳어지고 그게 네, 또 튼튼한 네. 모습으로 자라서 나무를 지탱하듯이 우리 네. 본부장님 같은 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장벽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한국을 지향하는 배리어프리 코리아. 오늘은 초록우상 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 박미애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복지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미래 한국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내가 원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 선배들을 보니 언젠가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 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화이팅!